6학년 4단원 주인공이 있는 풍경 거리선을 이용해 나만의 풍경 꾸미기. 풍경화란 무엇일까요? 풍경화란 어떤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을 뜻합니다. 풍경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린이의 생각이나 감정 또한 담겨 있어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풍경화의 대표적인 요소인 원근과 중첩에 대해 알아봅시다. 원근은 물체에 멀고 가까운 정도를, 중첩은 두 가지 이상의 물체가 서로 겹치거나 포개어진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원근과 중첩을 사용하여 나만의 풍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살펴봅시다. 도안 기장과 가위, 풀, 사인펜 또는 마카, 색연필 또는 크레파스 등의 색칠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도안을 꺼내고 위에 세 선을 오려내어 거리선 3개를 만들어줍니다. 거리선 양 끝에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오려서 거리선의 길이를 조정해줍니다. 그 후 배경 도안 양쪽에 세로선을 따라 접어줍니다. 선에 잘 맞춰 접을 수 있도록 먼저 바깥으로 한번 접고 뒤집어서 안쪽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새 거리선과 배경은 잠시 옆으로 치워둡니다. 두 번째 도안을 꺼내고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에 놓을 물체들을 정하고 네모칸 안에 그려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각 네모칸에 꽉 차는 크기로 그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빈 공간이 없게 칸에 잘 맞추어서 다양한 물체를 그려주세요. 깔끔하게 선을 따줬다면 채색을 합니다. 색연필이나 사인펜, 마카 등으로 자유롭게 색칠해주세요. 다양한 밝은 색을 사용하여 채색하면 훨씬 아기자기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체들을 전부 그렸다면 옆으로 잠깐 밀어두고 배경을 다시 꺼냅니다. 배경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하늘이나 산 등 먼 풍경을, 앞쪽에는 도로나 흙길 등 길을 그려주세요. 많은 것을 그리기보다 배경색을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색칠해주세요. 배경을 다 그리고 나면 아까 오려두었던 거리선 3개를 꺼냅니다. 양쪽 벽을 보면 옅은 회색으로 거리선을 붙일 곳이 표시되어 있으니 풀이나 목공풀을 이용하여 새 거리선의 위치에 맞도록 양 벽에 붙입니다. 먼 거리선은 가장 뒤에, 중간 거리선은 중간 위치, 가까운 거리선은 가장 앞에 오도록 붙여주세요. 먼 거리의 물체부터 오려내어 먼 거리선에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중간 거리의 물체들을 중간 거리선에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가까운 거리의 물체들을 가까운 거리선에 맞추어 붙여주세요. 각 거리선에 맞추어 다양한 물체들로 채워놓고 나면 여러분만의 풍경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거리선을 이용한 풍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동영상으로 살펴봅시다.